관측 가능한 우주란 현재 지구 또는 우주 기반 망원경 및 우주 탐사선에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물질로 구성된 모든 우주 영역입니다. 우주 팽창의 시작부터 이러한 천체들로부터 전자기 복사가 태양계와 지구에 도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21년에 은하의 숫자는 뉴 호라이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천억 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우주가 등방성이라고 가정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모든 방향에서 계략적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등방성이라는 말은 물체를 관찰할 때 관찰하는 방향이 달라져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관측 가능한 우주는 관찰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형의 영역이며 우주의 모든 위치에는 그 자체의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으며 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와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측 가능이라는 단어는 물체에서 빛이나 기타 정보를 감지하는 현대 기술의 능력 또는 감지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속으로 인해 생기는 물리적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호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그 신호들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최대 거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천체 물리학자들은 수소 원자들이 양성자들로부터 형성되고 전자들과 광자들이 방출되는 재결합 이후 방출된 신호들만 포함하는 가시적 우주와 우주 팽창이 시작된 이후의 신호들을 포함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로 구별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가시 우주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방출된 입자들까지의 현재 공변 거리는 약 140억 파색 즉 약 457억 광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의 공변 거리는 약 143억 파색 즉 약 466억 광년으로 약 2% 더 큽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따라서 약 465억 광년으로 추정되므로 지름은 약 880요타미터와 같은 28.5기가파색, 즉 930억 광년 또는 8.8 곱하기 1026미터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임계 밀도와 지름을 사용하면 우주에 있는 일반 물질의 총 질량은 약 1.5 곱하기 1053kg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천문학자들은 은하계의 배경광이 4 곱하기 1084개 광자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가속됨에 따라 현재 관측 가능한 모든 천체들은 우리 지역의 초은하단 외부에서 점차적으로 더 붉고 또한 더 희미한 빛을 방출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적색편이 지가 5에서 10인 물체는 40억 년에서 60억 년 이상은 관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어떤 특정 공변거리 즉 약 190억 파색 너머에 있는 천체들에서 방출되는 빛은 결코 지구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은 범위에서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일부들은 대폭발 이후 방출된 빛이 지구나 우주 기반 기기들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밖에 없습니다. 미래에는 먼 은하들에서 오는 빛이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추가 지역들이 관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인해 지구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암흑에너지로 인해 팽창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흑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 가속된다고 가정하면 그 한계를 벗어난 천체들에서 방출되는 빛은 결코 지구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그 너머에는 천체들이 무한한 미래 어느 시점에서든 관측 가능한 우주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한 미래 가시성 한계가 있습니다. 허블 매개변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구에서 빛보다 단지 약간 빠르게 후퇴하는 어떤 은하가 결국 지구에 도달하는 신호를 방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미래 가시성 한계는 우주가 영원히 계속 팽창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190억 파색 즉 약 620억 광년의 공변거리에서 계산되며 이는 무한한 미래에 이론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은하들의 수가
현재 관측 가능한 은하들의 수보다 단지 2.36배 정도만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미래에는 더 많은 은하들이 관측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계속되는 팽창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은하가 극도로 적색 편이될 것이어서 너무 많이 그들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또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주어진 공변 거리에 있는 한 은하는 만일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나 은하가 방출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빅뱅 이후 단지 5억 년 만에 은하에서 보낸 한 신호를 관측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이러한 신호는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우주의 팽창 때문에 그것이 비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공변 거리보다 짧은 거리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은하에서 보낸 신호가 무한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빅뱅 후 100억 년이 지난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우주 사건의 지평선의 한 유형을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평선까지의 현재 약 160억 광년인 거리는 현재 발생하는 한 사건의 신호는 만일 그 사건이 160억 광년 미만 떨어져 있으면 결국 미래의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만일 그 사건이 16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 그 신호는 결코 지구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사건 지평선 이전의 공간은 도달 가능한 우주라고 부를 수 있으며 즉 우리가 오늘 떠나면 그보다 가까운 모든 은하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모든 은하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관측은 미래 가시 한계 즉 약 620억 광년이 현재 가시 한계인 즉 약 460억 광년에 더해진 도달 가능한 한계 즉 160억 광년과 정확히 같음을 보여줍니다. 우주론에서의 대중적 또한 전문적 연구 소 논문들 둘 다 종종 우주라는 용어를 관측 가능한 우주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은 많은 믿을 만한 이론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훨씬 더 큰 한 전체 우주를 요구하지만 지구와 인과적으로 단절된 우주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가 전체로서의 우주의 어떤 경계를 구성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주류 우주론 모형들 중 어느 것도 처음부터 우주가 물리적 경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모형들은 그것이 가장자리가 없는 한 구위2D 표면의 고차원 유사체처럼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우주에 있는 은하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창시자 앨런 구스와 디 카자나스가 처음 도입한 우주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만일 급팽창이 대폭발 이후 약 10초에서 37초에 시작되었으며 또한 급팽창이 발생하기 전 우주의 크기는 광속과 나이를 곱한 것과 거의 같았다고 가정하면 이는 현재 전체 우주의 크기가 1.5 곱하기 1034광년이라는 것인데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 반지름의 최소 3 곱하기 1023배임을 시사합니다. 만일 우주가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다면 우주가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아주 먼 은하들로 간주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주를 일주를 한 빛에 의해 형성된 가까운 은하들의 복제 이미지들일 수 있습니다. 은하의 다른 이미지는 그 역사에서 다른 시대를 보여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빌 레비츠는 마지막 산란 표면의 직경에 27.9기가파색 즉 910억 광년의 한 알의 경계를 설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값은 WMAP 7년차 데이터의 매칭 다시 원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접근법은 결국 논쟁을 초래하였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 지역인 화로자리의 허블 울트라 딥필드 사진 이것이 하늘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사진 좌측 하단의 빨간 사각형 공간과 동일합니다. 사진의 각점들은 한 은하이며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가장 크게 적색편이 된 은하들로부터의 빛은 거의 138억 년 전에 비롯되었습니다.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의 공변거리는 어떤 방향으로든 약 14.26기가파색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따라서 직경 대략 28.5기가파색의 한 구체입니다.
공간이 거의 평평하다고 가정하면 이 크기는 공변체적 약 1.2 곱하기 104기가파색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은 빛이 방출된 시점의 거리가 아니라 지금의 거리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약 138억 년 전에 발생한 대폭발 이후 약 38만 년 후에 발생한 광자 디커플링의 시간에 방출되었습니다. 이 복사는 개재하는 시간 동안 대부분이 은하들로 응축된 물질에 의해 방출되었으며 그 은하들은 지금 지구로부터 약 460억 광년 떨어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의 광행거리는 우주의 나이 138억 광년의 빛의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와 같이 대폭발 직후에 방출된 광자가 지구의 관측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로서 시공간은 우주 팽창에 대응하여 휘어지기 때문에 이 거리는 어느 순간에 실제 거리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물은 종종 나타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주적 규모에서 구조들을 설명할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전경의 천체들이 둘러싼 시공간을 휘게하고 또한 통과하는 광선들을 방향을 돌리게 할 때 이미지가 실제 소스와 다른 방향에서 비롯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용하게도 강력한 중력 렌즈 효과는 때때로 먼 은하들을 확대하여 탐지하기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섭하는 우주에 의한 약한 중력 렌즈 효과와 중력 전단은 관측된 거대 구조를 미묘하게 변화시킵니다. 만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적색 편의만 사용한다면 우주의 거대 구조도 또한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은하단 뒤에 있는 은하들을 그것에 끌리고 또한 그쪽으로 떨어지므로 그래서 약간 청색 편이됩니다. 가까운 쪽에서는 사물들은 약간 적색 편이됩니다. 따라서 만일 적색 편의를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면 은하단의 환경들이 다소 찌그러져 보이게 되고 반대 효과가 이미 은하단 안에 있는 은하들에서 관측됩니다. 은하단은 은하단 중심 주위에 일부 임의의 움직임을 갖고 또한 이러한 임의의 움직임이 적색 편의로 변환될 때 그 은하단은 길어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다뱀 자리에서 센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초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거대 인력체라고 불리는 중력 이상 현상은 수억 광년에 걸친 지역에서 은하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은하들은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따라 모두 적색 편의됐습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그리고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적색 편의의 변화는 수만 개의 은하들에 해당하는 질량의 한 집중의 존재를 밝히기에 충분합니다. 1986년에 발견된 거대 인력체는 바다뱀 자리와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1억 5천만에서 2억 5천만 광년 사이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 부근에는 이웃들과 충돌하거나 또는 많은 양의 전파들을 방출하는 거대한 오래된 은하들의 수적 우세함이 있습니다. 1987년에 하와이 대학교 천문연구소 소속의 천문학자 알 브렌트 툴리 알 브렌트 털리는 그가 부르는 물고기 자리에서 고래자리 복합 초은하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구조는 길이 10억 광년에 폭 1억 5천만 광년으로 그는 이곳에 국부 초은하단이 내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질량은 종종 1050톤 또는 1053kg이라고 인용됩니다. 이 문맥에서는 질량은 일반 물질을 가리키며 또한 성간매질과 은하간매질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제외됩니다. 우주에 있는 일반 물질의 질량에 대한 이 인용된 값은 임계 밀도를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들은 우주 전체의 부피를 알 수 없고 무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를 위한 것입니다. 임계 밀도는 우주가 평평한 경우를 위한 에너지 밀도입니다. 만일 암흑 에너지가 없다면 그것은 또한 우주의 팽창이 계속되는 팽창과 붕괴 사이에 놓여 있는 경우를 위한 밀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우주의 관측 가능성의 한계는 다양한 물리적 제약에 따라 우주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우주론적 지평에 의해 설정됩니다. 가장 유명한 지평선은 우주의 유한한 나이 때문에 볼 수 있는 정확한 거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입자 지평선입니다. 추가의 지평선들은 가능한 미래 관측 범위, 최종 산란 표면의 한, 광학 지평선과 연관되며 또한 중성 미자들과 중력파들에 대한 최종 산란 표면과 관련된 지평선들과도 관련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의 뇌가 계산하다 기절할 만큼 끔찍한 우주 수학과 마주치게 됩니다. 우주,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전체 우주에서 어쩌면 미세먼지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미세먼지일 거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